원빈이하고 저 윈한영이 예. 저기 저 딴따다 해야 된대잖아. 윈한영이하고 결혼식 장소래. 예. 그래가지고 예. 앞으로 예. 저기 저 멸땅 아 결혼을 하면은 여기서 하면 되겠네.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다. 아 멸땅님 결혼식 그래서 예. 미리 답 써온 거야? 예, 주례는 김 작가님. 아 사회는 아니 사회는 사회는 사회 저 영춘 오사리에 예 하라님이라고 해서 예 그거 이제 또 저 사회를 잘 봐. 아니야 주례는 저 김 작가님이 서야 되고 사회는 덕호님이 보셔야 돼. 덕호님이 사회 봐야 돼. 이제 말을 더듬으면 안 돼. 내가 서야 돼. 아 그래요. 그럼 덕호님이 사회 보시고 사회는 뭐라지 주례는 고래 아가씨. 이게 다 소목입니다. 이 더구리 쪽에는 다 농작물 심는 게 그 소목이 하려고 많이 심으시나 봐요. 저쪽 돌다리 건너서 징검다리 건너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수수를 심어가지고 수수 알곡은 팔고 수수대는 소목이로 쓴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완전 청정 지역이에요. 오랜만에 응? 구두 신고 광내고 왔는데 신발이 완전히 그냥 깨고 신고 왔는데 그래서 저기 제철이 오라버니는 도망갔구나. 깨고 버릴까봐. 야 덥기는 덥다. 이제 한낮이 정오가 다가오니까 다 덥네요. 야 여기 완전히 보리 같은 거 심어서 얼마나 예뻤을까. 장관이었겠네. 그 기암 절벽하고 이 허 벌판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좋아. 오늘 제대로 힐링합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서 밥도 맛있겠다. 자, 오던 길로 가리라. 오던 길로. 어? 여기 계시네? 여기 뭐 있나 이쪽으로? 오늘은 햇볕이 좋아서 윤술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예? 이게 무슨 꽃이에요? 들국화도 하얗게 피었습니다. 안 보여? 숲 때문에. 오, 정자 있다. 정자. 반선정이래. 더구 팔경 중에 하나 반선정. 일제 침략기에 반성정 터에 있던 조상묘가 이장되면서 마을 폐화된 온 동네가 쇠퇴하면서 그 묘의 후손들이 폐가 망신했다는 기록이 있다. 2009년 6월에 정성군에서 반성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반성정에서 바라보는 돌다리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 멋지다 그지? 물소리 보세요. 우와 저기는 깊겠죠? 저기 파란 데는? 그렇게 안 깊어요. 물이 엄청 맑으네. 이야 야,
아이고, 저 뱃살 좀 보세요.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 예? 저 바위가. 예. 저기 저거 빼주간 바위 있잖아요. 예. 뒷산하고. 예. 거리가 한 30m 된대요. 오. 이 뒷산하고 이게 이렇게 여기 붙은 것 같잖아. 네네. 근데 저기 펜션집 주인이. 예. 그리고 저 펜션 놀러 왔을 때 얘기하는데. 예. 뒷산하고 약 한 30m 그럼 못 가네. 저 봉우리에는. 못 가지. 예. 뭐 직수 장비 가지는 30m 가는 거. 근데 여기서 딱 붙어 있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1인기에 올라가면서 한 10개만 있어도 아주. 그렇지. 멋있는데 저거 그 앞도 가고 있는데. 석회석은 떨어져요. 아, 모든 거. 아, 또 올라가다 죽겠네, 그죠? 가야 되겠다. 거기서 뭐해? 여기가 단선정입니다. 도시락 싸워줘서 먹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꽃이름이에요? 이거 나도 몰라. 들고. 더구 파해경, 더구리 유래. 네, 가요! 가자! 네? 맞아. 하고 있어요. 배우자. 하고 있어요. 명사가. 여기 이건 낙엽일주가 여기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 거구나.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어우, 땀난다, 이제. 으쯔! 가자, 가자. 누구 한 명 더 늘었네. 그러니까. 아, 저기, 범어님 오셨구나, 범어님. 범어님 오셨구나, 범어님. 범어님 오셨구나. 예? 저쪽에 그게 물 그렇게 없던데요? 근데 그거가 멋있다. 예. 건너왔시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장소리가 있고. 이상 더구리에 있는 진검다리를 건너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상 추억의 저장소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